저는 EXN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각인이 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3일 정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을신년이란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뭔가 욕 같잖아요. 중간에 발 들어가면 진짜 욕 같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본명이 주희원인데 뭔가 라임도 맞고 그리고 그 이름 궁합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넣었더니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운명이구나 해서 을신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친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 항상 한 단계씩 뭔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언니가 하는 거를 따라했어요. 언니가 한자 공부를 시작하면 저도 막 5살인데 나 한자 공부할래. 언니 영어 공부 시작하면 나도 할래. 막 따라하다가 언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했는데 그러다가 언니 막 합창단 막 단원복 입고 막 공연하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합창단 할래 해가지고 들어갔었고 약간 음악을 시작하고 미술을 시작한 계기가 되게 조각조각 많아요. 만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만화 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집약되다 보니까 그냥 아 나는 미술을 하는 게 좋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냥 취미로 노래 만드는 게 재밌구나 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진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예중을 가려고 했다가 예중은 학비가 많이 드니까 좌절을 보고 애초에 그냥 그 시도부터 못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꼭 예고를 가겠어 하는 그 칼을 갈고 있다가 아무래도 음악 으로 예고를 가기에는 제가 야매로 그냥 혼자서 노래 만드는 취미였고 그리고 미술은 아무래도 제가 클래스를 다니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미술로 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간 거였죠. 거길 다니면서 덕분에 좀 더 음악도 많이 하고 예술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배우고 뭐 디자인하는 거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뭐 이론 같은 거나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이 음악에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때 고등래퍼가 유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운드클라우드 약간 유행처럼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 친구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샘플링하는 게임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로 노래 만들면서 거의 가사 쓰고 랩하고 와 나 혼자서 막 멋지다 막 그러면서 살다가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스마트폰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핸드폰으로 뭔가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막 웹서핑을 하다가 그 힙합플레이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그때 제일 핫했던 사람들이 김콤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이스웨어로 같이 랩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보면서 와 이건 진짜 혁신적이다. 나도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걸로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다. 아 나도 뭔가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랩하는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자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자퇴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나중에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음악 말고 다른 길로 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플러스 자퇴 관련해서 이미 저희 언니랑 부모님이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고민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대학교를 서울 쪽으로 진학을 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음악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학 쪽으로 꾸역꾸역 노력을 한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서 학교에서 공부 빡세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작업하고 맨날 그런 반복이었죠. 부산에도 그 로컬 씬이 있어요. 되게 예전부터 되게 단단했고 저도 부산에서 공연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계속 랩적인 그런 열정을 이어나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음악을 계속 열심히 하던 시기에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점점 발전하면서 인터넷 씬이 되게 커지고 있었어요. 언제 한번 서울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그 서울에서 활동하는 래퍼분들이 같이 뭔가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이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알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람들과 뭔가 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좀 더 확실하게 이유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가 갈증이라고 못 느꼈어요. 제가 계속 음악을 하려면 서울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만 계속 지속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었고 서울에 올라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서울의 삶은 완전 초반에 진짜 쓰레기같이 살았죠. 왜냐면 그 작업
노래를 부산에서 작업할 때 같이 크루를 하던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방을 구했어요.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방이었는데 알고서 구한 건 아니었지만 기리보이님이 쓰던 작업실이었고 그 다음에는 해시스완님의 크루가 쓰던 그런 작업실이었어요. 일단 따뜻한 물이 안 나왔고요. 화장실이 저 위로 올라가면 그 푸세식 쪼그려서 싸는? 네, 안에 그냥 진짜 똥 퍼가지고 나르는 그런 화장실이고 그리고 방음은 그냥 그 계란판 이렇게 돼 있고 방이 4개였는데 그 4개가 다 가벽으로 된 방이라서 사실상 방음이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그 창고방을 썼거든요. 하필 그 양쪽에 방 쓰는 친구들이 갑자기 막 메탈 음악을 하겠다고 해서 막 붕붕붕붕붕붕붕 이런 소리가 하루 종일 나니까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여기가 지하고 공기가 잘 안 통하고 하니까 다들 막 폐에 막 구멍 나고 난청 생기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저도 그때 되게 힘들어서 제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던 시기였어요. 1년 정도 살다가 와 더 이상 갔다가는 나 진짜 정신병 걸려서 음악을 접겠다 싶어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좀 더 나은 곳에서 살아야겠다 해서 약간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조금 잠깐 했었습니다. 나름 해소가 되었는데 제가 약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 스스로 완전하게 누리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교류를 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연락이 오고 사람들과 만나도 그냥 네. 아, 네. 이러고 저희 밥 먹으러 갈까요? 저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제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조차 못할 시기여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나 그때 좀 약간 멍청이 같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멋있는 걸 보여주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 이 작업실에서 막 와 하다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지다 보니까 결단력이 상실되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가사가 좋으면 이 가사가 좋으니까 해야지라는 결단이 생기는데 이 가사가 좋은 건지 모르겠고 이 멜로디가 좋은 건지 모르겠고 확신이라는 게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노래를 만들어도 이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게 나야라는 거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미부여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욕심이 많아서 의미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멜로디적인 거나 뭔가 스킬적인 거나 이런 것도 좀 소름돋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거기에 더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좀 더 가사에도 힘을 싣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한창 공백기였을 때 좀 더 스타일적인 면에서 확실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스타일적인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사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내가 지금 엄청나게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해서 쓴 곡인데 사람들은 이게 안 와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이게 뭔가 머리를 때리는 가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억에 안 남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좀 더 가사에 힘을 실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 때 사운드 클라우드 막 할 때는 가사를 쓰다 보니까 그냥 나온 그런 가사들이었는데 잠깐 공백기에는 그런 걸 잊고 있었다가 뒤늦게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중요성을 알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약간 충혈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어서 초등학교 1학년들은 원래 그림일기를 써서 내야 되는데 언니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충혈기를 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나 빨리 충혈기 쓰고 싶다 막 그래서 일기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기 쓰는 걸 그냥 어릴 때부터 되게 자발적으로 좋아했는데 매일같이 막 루틴처럼 일기를 쓰는 건 아닌데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하면 일기를 쓰고 오늘 뭔가 어떤 생각이 든다 하면은 따로 뭔가 메모장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장에다가 쓰는 거죠. 이상하게 일기장에 뭔가 그런 속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좀 더 정제되지 않은 제 마음을 막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문맥도 안 맞게 막 쓰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내 가사 노트에 좀 더 정리해서 쓰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일기장에 그냥 바로 가사를 쓸 때도 있고 되게 네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가사를 메모장에 막 뒤지다가 괜찮은 가사가 없는데 하면
있어요. 그냥 옛날에서도 일기장 막 뒤지면서 가사 찾고. 아무래도 제가 미술이랑 음악이랑 어릴 때부터 많이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음악뿐만 아니라 그 시각적인 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를 못 보여주면 미치겠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아예 꿈이 한때는 뮤직비디오 감독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내 스스로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음악이랑 시각적인 거를 같이 보여주겠다 그런 꿈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꿈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이랑 뮤직비디오를 같이 하는 게 되게 시간적으로나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은 뮤직비디오에 약 콘티를 짠다거나 그냥 스케치만 한다거나 그 정도 약간 일부분만 같이 손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곡을 만드는 이런 체계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날은 그 체계대로 했다가 안 되는 날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멜로디를 만들 때 그림을 만들어요. 뭐 계단이라 치면 막 이런 막 그 계단을 상상하고 계단에 따라서 멜로디를 만든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약간 저만의 만들기 사전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방송에 나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지 막연히 읽는 게 많을 테니까 더 천천히 올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은 또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게 어쨌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주고 거기서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있겠구나 그냥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어떤 형식의 미디어가 저한테 맞는다면 또 나올 생각도 있고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 뭔가 미디어에 나가면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들 엄청난 큰 부담을 안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나오는 분들 보면은 되게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도 하고 되게 배울 점이 많죠. 네, 개그맨이 어떨 때는 풍자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엄청 막 재밌고 오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제가 한창 좀 다운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아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곡을 만들어야 노래를 재밌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노래가 막 깊고 막 멋진 가사가 나오고 막 스킬풀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제가 느끼기로는 노래를 들었을 때 매력이 있고 재밌고 들었을 때 끌리고 그런 면들이 있어야 계속 들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 노래를 만들 때만큼은 내가 재밌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 노래를 만들 때 난 개그맨이야 그런 세뇌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뭔가 자기 세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제 노래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그리고 조금씩 제가 밝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햄버거송 많이 들어주시고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